오늘은 간단하게 차에다가 타프 하나만 연결해서 참여를 할 거예요. 자, 타프도 피칭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4시가 넘었어요. 살짝 어두운 느낌이 나죠. 거의 2시가 넘어서 캠핑장으로 출발했어요. 고민하다가 사실 최근에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어서 조금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미리 캠핑장 예약을 해놨던 것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나왔는데 확실히 좀 망치로 두드리다 보니까 좀 기분이 조금 많이 풀렸고 또 재밌게 캠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나온 것 같아요. 확실히 나오면 또 틀리다니까. 뭐 사실 아직 밤에는 춥긴 춥지만 날씨도 많이 풀리기도 했고 뭐 쉘터 치기도 귀찮고 해서 타프를 피칭을 했고요. 예전에 몇 분이 타프랑 어떻게 도킹을 했냐고 물어보시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가운데다가 카라비너를 걸어서 이제 스트링을 양쪽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백밀러에다가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타프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면 단점이 뭐냐면 이제 트렁크를 닫아버리면 여기 타프가 이제 좀 보기 싫게 축 처져버리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레탄 창이 있기 때문에 우레탄 창을 치고 잘 거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밖에다가 이렇게 트렁크 텐트 같은 거 하나 씌워주고 이렇게 피칭해도 괜찮습니다. 잘 때는 트렁크 텐트 문을 닫고 그렇게 자면 돼요. 아이고야, 확실히 블랙 코팅이라 그런지 깜깜하긴 엄청 실이 깜깜하네요. 딱 여기다가 블랙디어 스틸 테이블 하나 피고 요거 캠핑 박스 하나 위에다가 냉장고를 올리고 그렇게 좀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무조건 간단하게. 근데 간단하게 한다고 하는데 뭔가 왜 이렇게 좀 지치지? 이 타프를 오래간만에 쳐서 그런가? 냉장고를 여기다 옮겨주고요. 아, 그래도 앞에 대나무 있고 공사 소리도 조금씩 들리고 하니까 힐링되고 좋다, 그죠? 집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잠밖에 더 자겠어요. 뭐야? 오늘 비 소식이 있네요? 아, 날씨도 안 보고 나왔는데
저녁부터 비 소식이 있네요. 내일 아침에는 비가 꽤 오겠는데요. 아 이게 유튜버 입장에서 어차피 비가 올 거면 피칭하는 순간부터 계속 비가 오면 그냥 우중 캠핑한다 생각하고 빗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힐링한다 생각하고 누워있으면 되는데 밤늦게 오거나 새벽에 와버리면 내일 아침에 아침 간단하게 먹고 집에 가야 되는데 또 그 탑부 다 젖어 있잖아요. 철수하고 비 맞고 아 좋지 않습니다. 어차피 올 거 지금부터 차라리 와주면 그게 훨씬 나은데 새벽 12시부터 비가 온다고 되어 있긴 해요. 그래서 날씨가 살짝 꾸리꾸리했구나. 자 대충 정리하고 차박 세팅도 한번 해볼까요? 밤에 또 차박 세팅하기 귀찮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주고 어차피 잠은 여기서 잘 거니까요. 이거는 이따 저녁에 쓸 것들이고 쓸 것들은 옆으로 빼놓을게요. 여기를 빼놓고 난로는 지난번에 캠핑 갔다가 차에서 안 내린 거예요. 기름도 없어서 오늘 쓰지도 못합니다. 난로도 이렇게 앞으로 치워주고 뭐 저는 날씬하니까 난로 이렇게 놔둬도 여기서 충분히 잘 수 있겠죠. 자 차박 세팅 끝. 아 잠깐만요 의자를 뒤로 조금만 더 땡기고 자 차박 세팅 끝. 밤에는 그냥 그 가운데 아무것도 안 깔고 그냥 잘게요. 추우면 전기 매트 깔고 안 추우면 전기 매트도 안 깔고 그냥 자겠습니다. 저축 매트도 깔지 않을게요. 귀찮으니까. 아, 저처럼 길바닥에 던져놔도 잘 자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게 아마 제가 차박을 계속해서 꾸준히 재밌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잠자리를 가리지 않는다. 보통 잠자리 불편해하는 분들은 차에서 못 자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자, 제가 왜 여기 차에 문을 닫고 올라왔냐. 요거 한번 달 자리 찾아보려고요. 요거 뭐냐면 물티슈 집 하나 샀거든요. 차에 어딘가 달아놓으려고. 요거 안에 물티슈 넣고 뽑는 거예요. 평소에 달아놓고. 아 이거를 차에 달려고 하는데 마땅히 자리가 없더라고요. 아 여기 달까? 여기다 달면은 차 운전하거나 할 때 딸깍딸깍 계속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여기도 조금 별로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케이블 타이로 여기다 붙일까 생각 중인데 아 그러면 차를 타고 내릴 때 이게 굉장히 거슬릴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고민돼요. 요런 데다 이렇게 붙일 방법 없나? 물티슈? 아니면 헤드레스트 뒤에 요렇게 붙일까? 이것도 괜찮긴 하겠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아들이 분명히 엄청나게 짜증을 낼 거란 말이에요. 같이 타고 나서 아 쓰려고 사는데 마땅히 붙일 데 없고 되게 애매하네. 일단은 여기다 달아놓겠습니다. 답이 없다. 나중에 옥맘이 차 타면 이 덜그럭거리는 소리에 이거 뭐냐고 또 저한테 100% 승질내게 돼 있어요. 저는 옥맘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떼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위치가 생각날 때까지 여기다가 놔둘게요. 좀 한번 달아본 김에 한번 써볼까요? 별건 아니지만 소소한 행복이에요. 뭔가 하나 든든한 게 생긴 느낌. 이렇게 손 한번 닦아주고요. 이제 여기 캠핑장 이름은 경주에 위치한 용천수 캠핑장입니다. 저는 여기 한 3번 정도 왔나 그럴 거예요. 지금 오늘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습니다. 전세캠이에요. 아 여러분 한 명 더 있습니다. 야 너 거기서 뭐하냐? 사람을 겁내하지도 않아요. 너도 나처럼 살이 많이 쪘구나. 여기 보면 캠핑장도 꽤나 널찍한데 저 끝에 보면 저쪽에 카라반도 한 네다섯 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카라반 캠핑장도 운영하고 캠핑장 사이트도 운영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카라반들, 저기는 개수대, 요렇게 이제 전부 다 사이트예요. 저는 저기 제일 끝에. 그래도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대나무 존이라고 해서 그래도 그나마 뷰도 제일 좋고 아마 여기서는 제일 명당인 자리일 거예요. 요렇게 제가 있는 곳 앞에 저렇게 대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자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힐링의 시간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캠핑 차박 자체가 힐링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캠핑과 차박을 나와서 음식을 먹을 때 진짜 힐링이 되는 거죠. 안동 찜닭입니다. 안동 찜닭. 저번에 우리 웅맘이랑 같이 캠핑을 가니까 역시나 댓글에서 웅맘이 오니까 음식의 퀄리티가 달라지네요 달라지네요 하는 댓글이 많던데, 오늘은 저 혼자 왔으니까 음식의 퀄리티는 원래 그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 음식의 퀄리티는 밀키트입니다. 일단 요 닭이랑 야채 같은 것도 한번 대충 씻어 올게요. 뭐 기다리면서 조금 지루하다 싶으면 구독이나 한번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누르면서 기다려주세요. 자, 돌아왔습니다. 제가 또 닭 요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자, 닭을 먼저 넣고요. 넣고 제가 지난번 솔로 차박 나왔을 때 그때 닭도리탕을 먹었거든요. 근데 댓글에 보니까 제가 닭을 먹는 모습이 너무 웃기고 재밌다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근데 제가 그런 댓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예전에 주변 사람들 특히 친구들을 웃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변에서 웃기는 걸 만만한 사람으로 보는 거야. 웃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스운 사람으로 보는 거죠. 사람이 만만하게 보이는 거지. 사실 제 얼굴도 좀 만만하게 생기긴 했잖아요. 그게 또 플러스 한몫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는 웃기는 게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옛날 그런 감정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아, 나를 보면서 누군가 웃는 게 되게 좋다. 애초에 사실 유튜브 한다 자체가 어느 정도의 관종 기질은 있어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인정하죠. 저도 관종 기질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하는 건데, 아, 사람들이 내 먹는 모습을 그렇게 좋아해 주니까 저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중요한 건 제가 먹는 모습을 내가 봐도 진짜 못생기고 웃기긴 웃기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웃기는 사람이 얼마든지 돼도 좋습니다. 저는. 그리고 웃으면 사람이 돼도 괜찮아요. 조회수만 많이 올려주세요. 우선 익었는지 한번 요놈 살코기 한번 살짝 뜯어볼게요. 와, 벌겋네요. 좀 더 익히겠습니다. 떡은 다 익었거든요. 좋다. 살코기 있는 동안에 일단 당면부터 한번 먹어봅시다 우리. 여러분 쫄깃쫄깃 지기네요 진짜. 와, 아, 잘 왔다 캠핑. 그래 이거지. 나오기 전까지 이 느낌을 잊고 있다가 아무리 귀찮고 나오기 싫어도 나오게 되면 이렇게 또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어머. 아 뜨거워. 닭다리부터 먹는 게 닭에 대한 예의 아니겠습니까? 자, 닭다리부터 먼저 뜯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닭은 뭐 거의 가운데 몸통 뼈 빼고는 다 먹는 겁니다. 닭다리 나머지 하나도 재차지죠. 맞다, 닭다리 하니까 제가 엄청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지난 솔로 캠핑 영상에서 홍맘이 닭다리를 안 먹어서 너무 좋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아이, 이 사람아,
그 와이프가 진짜로 닭다리 안 먹겠냐. 우리 남편 많이 먹으라고, 가족들 많이 먹으라고 닭다리 안 먹는 척 하는 거 그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웅마 그 정도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웅마한테 보여줬거든요. 웃더라고요. 웅마는 진짜로 그냥 닭다리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위해서 닭다리를 양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런 걸 모르고 먹는 그런 남편일까요? 에? 아닙니다 진짜. 우리 웅마는 닭다리 안 좋아해서 제가 두 개 다 먹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 댓글 보고 흠찔했어요. 어? 진짜인가? 아, 순간 그 생각도 했다니까요 진짜. 오늘은 소토닉입니다. 얼음은 없지만 소주 조금, 맥주 대신에 우리 달달한 토닉워터. 아, 맛있다. 저는 치킨을 되게 좋아하는데 신기한 게 물에 젖은 닭을 싫어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튀긴 닭, 구운 닭 이런 건 먹는데 물에 젖은 닭, 그러니까 삼계탕이나 찜닭도 어쨌든 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분 있는 거는 싫어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몇 분이나 계세요. 수분 있는 건 왜 싫어하는 거지? 나는 다 맛있던데. 나는 항상 다 맛있던데. 아, 저 제 입장에선 이해가 안 가요. 와, 근데 진짜 대박이다. 하나도 안 춥네. 텐트도 안 치고 난로도 안 켜고 타프 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벌써 진짜 이러다가 훅 떨어지겠죠 진짜. 여름 한순간에 오겠지. 아, 여러분 내가 그렇지 뭐. 바지랑 지금 아, 싹 다 매렸어요. 설거지 하려고 이거 들고 가다가 그 아까 양념 엄청 많았잖아요. 또 설거지 하러 가다가 혼자서 이거 불 끄고 지금 아무도 안 보이거든요. 자, 지금 시커멓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린지 들고 가다가 혼자서 자빠져가지고. 갈아입을 옷도 없는데 일단 위에 그 걸칠 건 있거든요. 일단 이거 벗고 그거라도 걸칠게요. 아, 지금 촉촉한 걸 둘째 짜서 냄새가. 근데 이 와중에 살짝 아쉬운 게 뭔지 알아요? 자빠지는 거 촬영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영상으로 남기면 유튜브 각인데 그걸 영상도 안 찍는데 자빠져가지고 혼자서. 에이, 속상하다. 여러분 이 옷이 좀 살짝 작거든요. 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여기 안에 속살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혹시나 새벽에 비바람이 불어도 비 안 맞겠죠? 이렇게 다 가운데로 모아놨습니다. 불을 끄고요. 아, 생각보다 벌레들이 많이 모였네. 조금만 있으면 비가 올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부모님... 어, 목이 들어왔다. 아, 목이 언제 들어왔노? 저희 부모님도 지금 차박을 하고 계신데 거기는 지금 비가 오기 시작했대요. 거기가 이제 제가 있는 곳보다 좀 더 윗지방이거든요. 아마 위에서 아래로 지금 비구름이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거 이렇게 하고 저는 이만 꿈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 죽겠다. 눕자마자 기가 막히게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얼굴 보면 비가 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믿기지 않겠지만 지금 세수한 얼굴입니다. 자, 모닝 식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식탁이 너무 큰데 3개가 됩니다 혼자인데. 어제 냉장고를 그냥 자면서 위에 올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공간이 많이 남네요. 그리고 고양이들도 너무 많아서 쓰레기 봉투도 지금 저기 위에 달아놨어요. 이제 또 아침부터 설거지거리 뭐 안 만들고 하려고 오늘 간단하게 컵라면 먹으려고요.
뭐 미니멀이 별겁니까? 아, 감당한 게 미니멀이지 맞죠? 아이고 제가 어제 컵라면 하고 빵도 사왔거든요. 빵도 지금 이렇게 봉투에서 보면 이렇게 좀 맛없어 보이지만 이 빵이 도마 위에 올라간다면 또 그림은 틀려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메리칸 스타일. 유튜버 욱바가 내리는 커피와 함께 빵을 먹으면서 컵라면 한 그릇을 후루룩 하면 그리고 밖에선 비가 내린다. 빗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죠. 다만 제가 다른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커피를 내리지 않고 누가 만들어 놓은 커피를 그냥 타서 먹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지 않아요. 하나라도 손이 덜 가는 걸 선호합니다. 아 좋네. 그래도 비가 많이 오진 않지만 아마 오디오에는 거의 안 담길 거예요. 근데 실제 앉아있으면 조금씩은 내리긴 하거든요. 물 다 끓었다. 딱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애들 입맛이라서 이런 것보다는 소세지 빵 있잖아요. 소세지에 막 케첩 발라도 있고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어제 잘 때 가만히 누워 있으면 춥더라고요. 그래서 물통에서 1단만 딱 틀어도 한 30분만 있으면 너무 더워. 그러니까 끄면은 쌀쌀해 또 추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갈 때 그치려나 생각했더니 오히려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정리는 다 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옥바였습니다. 감사해요.